자, 요한복음 15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이제 나누고 이번에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지난번에 4월 첫째 주의 교제와 오늘의 교제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은 주 안에 거하라입니다. 주 안에 거하라가 교제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그 삶을 살기가 불가능한데,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십자가의 구속을 깨닫고 성령님의 역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깨닫고 그리고 믿고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또 그 구원자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내 신앙생활의 주인으로, 내 생활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제 이것이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관계가 맺어진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또 하나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은 우리의 주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생활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 가지. 근데 이제 이 여섯 가지 이외에도 요한복음 이 15장 이외에 요한복음의 다른 장이나 아니면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시간 관계상 자세히 보지는 못하겠지만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 주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이 주님의 평강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주께서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맞죠? 네.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면 되지. 그래서 내 주께서 주시는 그 세상을 이기는 이김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거 마태복음 11장 29절, 오늘 제가 이제 감사해 드린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내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보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안식,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주되심으로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심으로서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분이 지시는, 그래서 그분께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렇게 내어 맡기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 이 영적인 안식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세 가지하고 지난주 지난 4월 달에 첫째 주에서 한 이제 여섯 가지하고 하면 이제 아홉 가지죠. 이제 열 번째인데, 저는 이 열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나눌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한번 이걸 읽어주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기 15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지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는데, 2절에 보면요, 2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이 이제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여기 이제 뒤에 보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겠죠. 이게 항상 이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내 안에 거하라가 우선순위입니다. 제가 쭉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쭉 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벗어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 너희가 거할 것 같으면 믿음으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는 것이 뭐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주님께서 내 안에 주로서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두 번째는 뭐냐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주로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께서 내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과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주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비율이 교통사고처럼 7대 3, 3대 7, 뭐 10, 0 이런 식으로 온전하게 주님이 내 안에서 주권을 행사해서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자아가 이 죄성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는 내 자아가 여전히 내 주인 노릇을 하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여전히 잘 안 되는 것을 수없이 여태까지 제 삶 동안에 목격을 해왔고 그리고 최근에 그 전서부터도 그렇지만 최근에 더 절박하게 깨닫는 것은 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신앙생활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이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 내 힘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분을 의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이 내게서 출발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15장 4절에서 얘기하는 주 안에 거하라가 내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네, 거기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기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는 것을 그냥 그림처럼 이렇게 보고 계셔요.
이것만 우리가 깨닫고 그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신앙생활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출발될 수 있다. 물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은 주님의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계셔서 그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차츰차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읽어주세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네. 자, 이렇게 항상 주 안에 거하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요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한 네 가지가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처음부터 들은 것, 이제 복음의 말씀이죠. 여기 처음부터 들은 것은 22절 23절에 나옵니다. 22절에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세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라고 하는 건 복음의 양대 핵심 기둥이죠. 원래 네 가지인데 핵심 추출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시라는 거. 이게 이제 복음인데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으셨고 그리고 위치만 변경시킨 게 아니라 긴밀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소통이 되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4절은 이게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 여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데 이것은 13절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1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는 13절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 것, 그것이 이제 그 먼저 전제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순서가 뒤바뀐 것이 나온 것 같아도 이렇게 보면은 다 지금 이 순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26절 이거 찾지 마세요. 여기도 순서가 뒤바뀌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 전체의 맥락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렇게도 소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가 되시고 구주뿐만 아니라 주가 되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주권을 행사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당연하게 따라오는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주제가 주 안에 거하라인데, 이주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주 대신에 다른 말로 표현된 게이 말씀에 두 가지가 나와요. 그한 가지가 15장 8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데, 아, 구절을 잘못 썼네 제가. 구절을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이 원래는 나의 사랑 대신에 여기서 주가 있어서 주 안에 거하라 또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대신에 나의 사랑이 주님 대신에 대체해서 들어갔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주님이 사랑이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네. 여기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원래는 주 안에 거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말에 거하면. 그래서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이 성령님께서 표현하신 말씀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또는 내 말씀 안에 거하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누기 전에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산만하게 흩어진 것을 좀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아주 콤팩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실제로 우리 생활에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복잡하면 적용이 안 되니까, 아,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해서 얘기를 해라 그러면 그첫 번째는 소통입니다. 소통. 그게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근데 붙어 있는데도 여기 보면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외견상으로는 붙어 있는데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의 중요한 하나의 그 특징은 뭐냐면 소통이에요, 소통. 우리는 소통을 언제 합니까? 이 주님의 시간표를 보니까요, 사역하시기 전에 이른 새벽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소통하는 시간이시더라고요. 물론 중간중간에도 기도하시지만 집중적으로 사역의 방해를 받지 않고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교통은 집중적으로 새벽에 이루어지신 걸 우리 주님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다른 것다 하기 전에 눈곱 떼고 찬물로 세수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서 인격이신 우리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은 뭐냐면 생명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자원을, 생명력을. 히브리서 10장 16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이것을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룩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땅을 떠나신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이 율법 대신에 말씀으로 바꾸면 됩니다. 나는 내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주님과 마주해서 주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데, 마음에 그 말씀이 깨달은 말씀으로 박히는 거죠.
이 생각이 늘 세상과 육신의 이 회로를 따라서 생각이 됐는데 자아의 강한 지배를 받으면서 그거 그냥 자동이에요. 그건 뭐 애쓸 필요도 없어요.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거. 그래서 형제들과 이 성도들과 성도들과의 이 반응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아니고 뭐 성도님들은 아닐 거예요. 저만 그러지. 이게 얼마나 많은 육신적인 반응을 나타내는지 우리의 삶이 증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을 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생명이 우리를 지배해서 나타나도록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고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그렇게 소통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삶과 인격에서 하나님을 이제 소통이라는 게 이 하나님의 이 왜 소통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그래서 내 삶과 인격에서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이 내 몸을 통치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내 몸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몸을 이 통치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름 아닌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 썩을 몸을 통치하도록 허용을 해드리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 몸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이것이 소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먼저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이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주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의 또 하나의 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다는 말은 전적인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의존. 이 전적인 의존이 성경에서 이제 먼저 번에 봤지만 로마서 6장에서 저희가 이제 봤는데요. 이 전적인 의존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종으로 내어주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내 몸을 종으로 내어주는 것인데 이제 주님께 내 몸을 종으로 내어주신다 할 때 이 대상이 좀 너무 이렇게 주님 그러면 너무 막연한 거죠. 근데 주님은 말씀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곧 우리 주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나를 종으로 내어주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종으로 나 자신을 말씀의 종으로 내어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어떤 대상에게 나를 종으로 내어주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종으로 내어주는 게 죽음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서 잘 아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 누구이삼. 이것이 그래서 나온 거죠. 한번 읽어주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성도님들 지금 이제 주님의 방법을 처음 보고 계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면 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종으로 내어주는데 가장 강력한 적대자입니다. 거부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아는 자기의 의지를 포기하는 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자는 세상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 자아지. 왜냐하면 이 자아는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의 실패 때부터 하나님으로서 살아왔어요. 그 기질이 우리 안에 여전히 강력한 DNA로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경험에서. 그러니까 이 자아를 구슬려보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수양하고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인데, 그럼 부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뒤에 나와요. 제 십자가를 지는 거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그러면 어떤 기간이에요? 예? 제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어떤 기간만큼 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매 순간마다는 안 할까요? 매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며.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먼저 되신 분으로서 복음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신, 복음의 체계를 잘 영적으로 정리하신 우리 신앙에 먼저 되신 그런 훌륭한 사도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내 예수의 죽음,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날마다 제 어깨에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짊어졌다, 도대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 11절에 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 주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니까, 항상 자기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자아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날마다 소환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내 자아를 내어줍니다. 죽음에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자신을 부인하고를 구체적으로 지금 10절, 11절로 이렇게 삶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요거 요거 정리하면 간단해요. 아, 신앙생활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자아를, 나서부터 이 자아서부터 포함해서 자아의 주도권,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나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는 겁니다. 나를 죽음에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늘 혼자처럼 이 속에서 읊조리는 거죠. 나는 죽었는데 뭐 이렇게, 나는 죽은 자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고서 그 말씀에 자신을 종으로 내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주 안에 거하는 핵심입니다. 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요 방법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아니야, 나는 내가 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해볼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사사기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끊임없는 이 도돌이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제가 이제 성도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아니, 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서 주어는 뭐일까요? 나. 내가 주어예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자, 로마서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주어는 누굽니까?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주어는 누구예요? 예? 예. 영이 주어죠. 영. 성령이시죠. 성령.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시 말하면 말씀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우리의 어떤 그런 타겟을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든지 뭐 주님을 따라 행한다든지 이건 좀 어떤 의미에서 조금 막연하고 맞는 얘기인데 막연하고 우리에게 딱 손에 잡혀지고 딱 대상에 보이는 타겟은 말씀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주어가 돼서 딱 말씀이 주님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분이 전권을 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행사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서 말씀이. 그럴 때 나는 그 주인이신 말씀께 내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주 안에 거하는 삶의 핵심.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내 자아를 넘겨주고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소환해서 불러들이고 인식하고 그리고 주님께 이제 자유함을 얻은 자로. 왜냐하면 매인 게 없으니까요. 죽었으니까 다 모든 매임에서 풀려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비로소 종으로 내어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다른 그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믿음과 원함과 사랑, 이 세 가지에 이제 강력하게 밀어내는 요인인데 그건 나중에 교제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이 사건 내용이죠.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이제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윗과 다윗의 이제 신하들이 그 이제 피난하는 광경이죠. 근데 단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식은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곧 승리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들은 다윗과 그 무리가 도망갈 때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는 곧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다윗이 비록 아주 결정적인 그런 실수를 짓긴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뭐냐면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선지자도 많고 또 율법사도 많고 제사장도 많고 많은데 하나님께서 콕 집어 한 사람을 딱 집어서 말씀하시길 다윗을 집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다윗의 길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다윗의 길의 핵심이 나와 있어요. 25절과 26절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주권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자기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그 장막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와서 그 법궤를 뵙게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면 하나님은 선하시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성이라 이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길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좌지우지하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그게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이 그림처럼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아, 여기 이제 여기까지 하고 화면 하나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 화면. 이게 제가 등산을 갔다가 이게 찍은 사진인데요. 저 나무는 비록 넘어져서 저 끝머리 조금밖에 연결이 안 되어 있지만 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소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의 생명과, 그래서 물과 영양분과 수액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 죽은 나무 같은 데서 저 잎사귀가 달려있어요, 저 위에. 그리고 이 조금밖에 안 붙어있지만 그거는 뿌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전적인 의존을 하지 않고 독립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성패는 어떤 거냐? 얼만큼 그리스도와 소통이 되고 얼만큼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느냐? 여기에 신앙의 성패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다 기울어져서 여기 훤한 동공이 아니고 이게 바로 서서 온전하게 뿌리와 소통이 되고 온전하게 전적으로 의존이 됐다면 이게 이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그림처럼 표현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이 비유에서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비유입니다.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그림 하나 좀 띄워주세요. 두 번째. 자,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멍에입니다. 28절을 아니 29절을 보면은 29절에 멍에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멍에 앞에 나의가 있죠. 이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멍에를 볼 때 이 멍에의 주인은 누군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멍에에서 주는 교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멍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멍에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이 멍에를 누가 메든 간에 이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일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하는 이런 모든 천권은 이 멍에의 주인이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맨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이 멍에를 딱 매는 순간 그 사람은 자유도가 없는 거죠. 자유도가 없어요. 자유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주님이 이 멍에를 매라. 그러면 너희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래도 안 맵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를 메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죽음에 내어줘야 됩니다. 자아를. 그렇지 않으면 이거 멜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죽는 사람만 이걸 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일단 맸다 그러면 그는 자유도가 없어요. 그는 종이 되는 겁니다.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일 잘하는 소, 나는 이제 일 못하는 소잖아요. 한 번도 멍에를 메보지 않은 소잖아요, 송아지. 그러니까 나는 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일 잘하는 이 완전히 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전문가를 뭐라 그래 프로 이 프로 황소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고 이 프로 황소가 일하는 대로 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파워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모든 성과가 다 나오는 거예요. 얘는 그냥 같이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말씀을 순종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 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거야. 내가 일하는 거야. 그럼 나는 아무 일도 안 하냐?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해요. 근데 어떻게 동행하냐 그러면 나는 자아는 죽음에 넘겨지고 그리고 말씀에 나를 종으로 내어드리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대개 돌아가시면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번 단판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이 멍에를 멜 건가 안멜 건가. 만약에 여러분이 안 메시기로 작정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안 되는 자신만 발견하고 그럴게요. 더 풍성한 삶은 없어요. 왜냐면 더 풍성한 삶,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와 생명이 연결이 되는 거 말고 더 풍성한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28절로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자, 요 28절부터 30절은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건너가라고 그러셨죠? 근데 주님 이제 이 제자들이 건너가는데 주님이 폭풍우를 뚫고 저 맞은편에서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죠. 이제 그 장면인데 우리 베드로 형제님이 주님을 발견하고 뭐라냐면 만일 주시거든 여기 나오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게 이제 사람이 처음으로 물 위를 걸은 첫 번째 사건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사람이 아무런 장비 없이 혼자 물 위로 걸은 사건은 못 봤어요, 제가. 이게 유일하고도 무이한 그런 사건인데 그러면 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간 이 사건의 주어는 누굽니까? 주어는 뭐예요? 이게 어떻게 베드로는 물에 빠질 수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애초에.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라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누구도 그 갈릴리 호수 위를 갈수 없는 거예요. 오라가 주어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붙들고 그대로 거기에 의지해서 갔을 때간 거예요. 믿음으로 붙들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발을
물 위로 뜨게 건지신 거죠. 이렇게 주님의 역사가. 자, 그러면은 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는 누가 주옵니까? 내가 주어요.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내가로 딱 치환이 되는 순간 빠지는 거예요. 빠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사람의 몸부림이 아닌, 사람의 삽질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포크레인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이 주어가 될 때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주님께서 이 3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 주님께서 나무라시는데 행위를 나무라지 않으세요. 왜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딛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딛지 않느냐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시거든요. 뭘 야단치세요? 믿음이 약하냐고 야단을 치세요. 그럼 믿음이 뭐냐 하는 거죠. 믿음. 믿음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회개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에는 다른 것을 믿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주먹을 믿고 내가 가진 것을 믿고 이렇게 나를 믿은 겁니다. 내가 나, 내를 소유한 거. 그러면 이제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는 거면 먼저 믿었던 것에서 아 이거 아니구나라고 돌이켜야지.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를 강조하지 말아라.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그건 그 복음 앞에다가 어떤 장애물, 조건을 놓는 거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여기 금그릇도 있고 여기 도자기 질그릇도 있습니다. 이 그릇이 있는데 이 물을 담으려고 그래요. 여기 양쪽에다가. 근데 이거를 하나는 엎어놓고 예를 들어서 금그릇, 질그릇은 엎어놓지 않고 바로 놨어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질그릇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금그릇이라도 엎어져 있으면 이거 담지 못해요. 이건 뭐냐면 말씀을 대하는 자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세와 태도는 이게 조건이 아닌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회개가 있을 수 없고,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니까. 에? 그리스도가 옳은 걸 알아야 회개가 되잖아요. 믿음 없이는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이는 참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에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신뢰. 신뢰. 신뢰는 뭐냐면 의탁이에요. 의탁.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예수, 선생님을 신뢰를 해서 내 몸을 칼로 갈르게 맡기고 그리고 내 장기를 떼어나게 맡기는 겁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아 그 왼쪽으로 좀 더 가, 오른쪽으로 더 가, 그것 말고 다른 것 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다 맡기잖아요. 신뢰 안 하면 못 맡기는 거죠. 믿음은 신뢰예요. 의탁,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왜 이 저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할 때 믿음이 적은 자라는 얘기 뭐냐면 왜 나를 전적으로 의탁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런 주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것이에요. 또 그렇게 돼야 돼요.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결과가 내 언행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요새 뭐 텔레비에서 그 전에 보면 뭐 이 사람이 사는 법인가 뭐 이런 게 있던데요.
우리 그리스도인 사는 법이 이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말씀이 내 지체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어가 돼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일을 순종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이제 돼도 문제가 되고 안 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되면 뭐가 문제냐 그러면 되는 즉시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창을 날려요. 어떤 창을 날립니까? 자기같이 살지 않는 그런 주변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판단의 창을 날립니다. 저만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고 어느덧 하나님의 보좌로 기어 올라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해서 이루어졌을 때, 안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골 깊은 열등감과 패배의식 가운데 자기를 방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는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인 거예요. 이 물에 빠졌을 때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방법 이것만 하고 이게 뒤에 거를 못했는데요. 이것만 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물에 빠지는 사람을 건지는 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무의도 사시는 형제자매님들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맥주병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튼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세 가지 법.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구원자가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구원자가 없으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항상 내 곁에 구원자는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물에 빠졌는데 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힘을 빼야 돼요. 그래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구원자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같이 빠져 죽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쭉 늘어져가지고 아무런 무엇을 못할 때 그때 이제 구원자가 가서 이 목을 끌고서 이제 가죠. 힘을 빼야 돼요. 그 힘을 빼는 극한이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구원자를 전적으로 의존해야 돼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날마다 우리 주님을 대신 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안식 가운데 그리고 설사 물에 빠져도 건짐을 받는 그리고 항상 이 더 풍성한 생명의 삶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 가운데로 흔들림 없이 그렇게 계속 다람쥐 칫바퀴 도는 그런 삶 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주 좀 그런 좀 꼭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